그런데 오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도와달라면서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 바로 대장동의 맏형 김만배 씨에게입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결문 나오면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변호인단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그 재판부가 녹음 파일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뭐 대부분이 상당수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데요. 모두 다 판결문 검토 후에 그 변호인단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크게 관련 있는 그 각종 혐의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대장동 청탁이요, 김만배 씨 유죄. 당시 전 성남시의장 최은길 씨에게 부탁하고 통과하고 청탁한, 그리고 뇌물을 준 혐의. 오늘 징역 2년 6개월의 법정 구속인데, 서정욱 변호사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과 같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에 비슷해서요. 왜냐하면 민간 유착 도시개발 사업이다. 뭔가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있는 혐의들이 속속 나올 때마다 재판부는 유착, 뭐 이런 죄질이 무겁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조금 전에 이거 법정 구속은 아니잖아요. 법정 구속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실형은 논거는 맞고요. 예. 뭐 지금 이제 그 재판부는 이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그때 그 최윤길 의장이 의장이니까 좀 이제 그 편의를 제공하는 데 조건으로 사후에 40억을 약속했다, 이런 데 그 혐의로 유죄가 난 사건인데, 예.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사김씨 판결이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같아요. 네 명의 김씨 판결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최측근 김용의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많이 겹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어제 났던 김인섭 씨, 이것도 이제 판결이 백현동 부분, 그의 선거법이나 그대로 이제 겹치에요.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죠, 김인섭 씨도. 예. 그다음에 위정교사의 김진성 씨, 이분들에게 그 위정교사하고 공범 관계니까 또 이제 문제되고요. 김모 씨요, 위정교사의 예. 공범 김모 예. 씨. 예. 그다음에 김만배 씨, 이렇게 네 명의 사김이 지금 이제 미리 보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계속 목을 조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 중에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장동 혹은 선거자금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 받은 거 아니냐는 게 이제 1심의 징역 5년이었고, 바로 어제 백현동 의혹, 민간업자에게 용도 변경해줬던 당시 이재명 대표 성남시 징역 5년, 그리고 오늘 성남 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청탁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간접적으로, 물론 이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지금 표면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연결고리가 꽤 많다는 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먼저 김인섭 씨부터 보면요, 백현동은 이제 그 200억 배임 본류 재판에는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 이건 없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공직선거법이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은 이제 네 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이제 그 판결에 보면 국토부 압박이 아니고, 예.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선거법에는 결정적으로 분류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배임의 본류 재판은 좀 따져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김용 연구원, 저분도 이제 그 뇌물은 이제 옛날에 그 설립 조례 똑같습니다. 저 김만배 씨가 오늘 받은 거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때 뇌물 받은 걸로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불리한 건 사실이죠. 과거 꽤 가까웠던 인물들이 재판에서 검찰 손들을 다 들어주게 되면서 5년, 2년 6개월, 징역 5년. 법적으로도 상당히 일단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백현동 브로커,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김인섭 대표 징역 5년이 나왔는데,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리고 그 로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죠. 성남시장이었나요? 하도 많아서 헷갈리네요. 그 로비의 상대는 이재명이었죠. 그 로비는 성공한 로비였습니까? 실패한 로비였습니까? 성공한 로비였죠. 그렇죠? 그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판단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등장하는 판결. 그리고 오늘도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뭐 져놓고 좀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할 거면 정치는 왜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께 묻겠습니다. 김인섭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검사 20년 넘게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는 그럼 로비를 누굴 보고 했겠냐? 뭐 정진상 전 실장 통로로 했지만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 보고 한 거 아니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보다 더 중한형을 받을 거다. 징역 5년보다 더 중한형 받을 거다 했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각이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이죠. 오늘 재판부 판단은 두 가지 측면을 약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저 로비스트 김 씨와 정진상 전 실장,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실 그 김 씨랑은 잘 모른다. 뭐 측근도 아니다. 그리고 만난 지도 꽤 오래됐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고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재판부 판단은 그게 아니다라는 맥락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이 로비스트 김 씨 사이의 관계가 이른바 좀 특수한 관계였다라는 예.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리한 부분이죠. 그동안에 부인했던 부분을 재판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백현동 재판 부분 등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김 씨가 이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돈을 받음으로써 그 사업 자체가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청탁이 실현됐는지 그리고 실현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여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김 씨에 대한 저 판결만 가지고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혐의가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그 실제적인 청탁이 그러면 김 씨를 통해서 정 실장의 정 전 실장에게 전해졌고 그걸 바탕으로 정 전 실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요게 이제 퍼즐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판단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진행되는 이 백현동 사업 재판부가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냥 현재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때 뭐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판결을 할지 아니면 그것과 이것을 또 분리해서 별도로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재판, 그 주변 인물들의 재판 결과가 첫 번째 판단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